그룹 동방신기의 미키 유천, 시아준수, 여몽재중이 일본 소속사로부터 일본 활동 중지를 보도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방신기 3인의 일본 소속사는 세 사람의 매니지먼트사가 조직폭력 연루 의혹을 문제 삼아 이들의 일본 활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동방신기 3인 측은 일본 소속사가 기존 계약 내용과는 달리 3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으며 이를 거절하자 한국 소속사 대표의 폭력단 연계를 이유로 들어 활동을 중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